스포츠 중심 온게임 넷과 함께합니다. 신한은행 프로리그 2008 안드로메다 대륙을 던지는 주영달과 이면의 대결. 이면 선수 이제 제대한 고참이죠. 최인규, 조영근 그리고 강동원 선수에 대한 제 전용 선불라 멋지게 연승 한번 그 축포를 한번 날려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주영달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필요 없이 광활히 직행한 삼성전자. 자, 예마서는 임현 선수의 진영입니다. 노란색 테란이에요. 예, 정말 임현 선수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한번 살려준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3연승. 예, 임현 선수는 적어도 5할 때 승률을 유지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는데, 오늘 경기 이기게 되면 정말 전역 후에 임현 선수가 정말 기대가 될 만큼 최근의 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임현 만나서 3명이 쓰러졌고 한 명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아, 그렇죠. 아, 임현 선수 진짜 저희도 술자리에서나 얘기했던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선수가 임요환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임요환 선수 저번 경기에 아까 전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락다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락다운이 진짜 상대 유닛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이 팬들의 감동 또 관심 사랑을 이렇게 사로잡은 그런 락다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다시 부활을 꿈꾸는 임요환 선수 오늘 경기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군 에이스의 임요환이기 때문에 그 플레이가 더욱더 빛났고요. 자, 국민요정 김가을 1승 추가에 아 그렇죠. 지금 저희는 공군 얘기했고 삼성전자 입장에서 막판 한번 제대로 진짜 뒷마무리 깔끔하게 해야죠. 자, 시즌 마지막 경기 그것도 공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위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럼요. 마지막 기세와 또 유종의 매력 어떻게 거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 삼성전자 칸 역시 마지막 경기를 잡기 위해서 오늘 2경기와 3경기에 특히나 힘을 좀 왔죠. 네. 예, 그리고 지금 본진 플레이, 예, 지금 뭐 오버 구드런 정도에서 일단 견제 위주의 플레이를 좀 하겠다, 상대방의 견제 플레이를 일단 막고 시작하겠다, 예, 그런 의도가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임요환 선수는 이렇게 입구 지역을 좁힘으로써 최소 비용으로 안전하게 앞마당을 가져가겠다는 의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이든 천 교수님 마지막 경기지만 그리고 주영달 선수는 페이스를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그 기대치에 비해서 실제로 보여준 성과는 좀 미미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참 또 양 선수 모두 이번 시즌 분위기가 좋지 않은 선수들이었는데 임요환 선수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반면에 예, 주영달 선수는 이번 시즌 팀을 이끌어 나가야 팀의 에이스 적이었었는데 1승 5패를 했거든요. 예, 그만큼 이런 식의 진행이 방송 무대에서 신뢰를 잃게 되면은 앞으로의 포스트 시즌에서도 팀원들의 경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포스트 시즌과 정규리그는 많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정규 시즌은 5전 전 3선승제고 또 포스트 시즌은 또 7전 4전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엔트리 구성도 힘들고 선수들의 기용의 폭이 넓어야 된다는 그런 점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 저쪽 라인이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 차명원 선수 신예 삼성이 배우 괜찮긴 합니다만은 저쪽 라인이 예전에 많이 악화가 됐어요. 주영대를 그 자리에 해줘야죠 고참이. 예,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 칸이 예, 저그 라인이 많이 좀 약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한 명 정도로 치고 나가면서 다른 팀이 견제할 만큼 긴장할 만큼의 한 명이 달려나가는 저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는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차명원 선수가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승 2패로 괜찮아요. 그 잘생긴 애모와 어떤 거 신예로서 100위로 이렇게 뜨는 선수가 있고 또 지켜줘야 돼. 안정감을 줄 선수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나 그렇죠. 뭐 신예 선수 혼자 글쎄요 이런 정규 시즌에서는 괜찮습니다만 광활리 무대 같은 그런 큰 무대에서는 정말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고참 선수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팀플적으로 이재광 선수는 살살 해도 돼요. 예. 네. 워낙 잘하니까. 예, 그럼요. 네. 뭐 박성훈 선수의 호흡은 거의 뭐 예,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최근에 굉장합니다. 네. 자, 입구 쪽 잘 틀어 막았습니다. 임요환. 예, 그리고 임요환 선수가 또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던 전략이었었는데요. 예, 이전에는 뮤탈리스크에게 굉장히 좀 흔들리고
예, 초중반에 뭐 경기가 끝나는, 물론 시작일 때는 뭐 8배를 했을 때도 있었고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일단 임현 선수는 이끌을 막고 안전한 상대방의 발 업적을까지 안전하게 막을 수 있는 전략을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중립건물을 깨게 되면 저 오버로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임현 선수 처음부터 유리함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아, 조영근 선수 오늘 3세트 팀플에 출전하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 말에 따르면 아마도 은퇴 경기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몰라요, 진짜. 다, 뭐 어느 팀이 또 입단해서 다시 팀플 멋진 실력을 잘 보여주기 바랍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상황에 따라서는 3명의 프로게이머들을 앞으로 경기에서 볼 수가 없게 되는 날이죠. 조영근 선수와 그리고 팀플레이에서 이번 시즌 공군에서 또 뭐 지난 시즌까지 경기 나왔었던 강두경 선수와 최인기 선수를 저희가 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떠나는 선수들의 경기, 그리고 황제 임현은 계속 잘해야 되니까 또 이제 북두단지 위해서 진짜 많은 분도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임현 선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SCB 정찰을 성공하려고 했지만 본진을 못 들어가겠단 말입니다. 하지만 앞마당에서 가스 채취를 하는 것을 보면 아, 뮤탈리스크 테크를 타겠구나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네. 야, 그리고 여전히 이런 날카로움이 남아있죠. 상대방의 오버로드를 예측 경로를 파악을 해주면서 깔끔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이 좋은데 요즘 들어서는 오히려 임현 선수가 프로토스전 메카닉은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을 느끼지만 이런 저그전이 더 약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장기전에서 저그에 흔들면서 천천히 발전해 나가는 저그에게 조금 힘이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안드로메다에서 2패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기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임현답게 원래 저그전이었던 임현답게 승리를 해야 될 텐데 요즘 그 데이터는 분명히 안 좋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 임현 선수 하면 또 저그전으로서 정말 명성을 크게 날렸었는데 최근 1년간의 공식 전적이 10전에서 2승 8패로 이렇게 굉장히 저조한 네. 상태입니다. 네. 정말 여기서도 임현 선수답죠. 상대방이 혹시라도 러커일 경우에는 취소하기 위해서 뭐 지원하실 수도 네. 있습니다. 이 조금의 자원도 아끼면서 사용하겠다 이런 식의 의도도 조금 있을 수가 있고 스캔 뿌리고 뮤탈이니까 다시 지우러 나왔습니다. 네, 하나는 꼼꼼합니다 지금. 더욱이 최근 좋지 않았더니 저그전 상승전은 지켜놓고 다음 시즌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이면도. 그렇죠. 일단 또 올 시즌 다음 차기 시즌의 중간까지는 또 임현 선수가 활동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또 원 소속팀의 SK텔레콤 T1으로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복귀했을 때 얼마만큼 자기 자신의 기량을 더 많이 성장시켜 놨느냐가 또 그게 또 SK텔레콤 네. 입장에서 또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럼요. 원팀으로 복귀하면 뭐 후배들이랑 그 네. 선발 경쟁해야 돼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분위기라면 예, 충분히 또 견제할 뭐 성장할 수가 있고 임현 선수 역시 발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라면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오늘 상대하는 주영다 선수 역시 지금 이럴 때 힘을 내서 결승전 무대에서 자리 하나 꿰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마지막 시험 무대예요, 이 경기가. 네. 연습 상대 중요합니다만 연습 상대만 알지 소위 뭐 그런 그 표현이 그런 군번이 아니에요, 주영달. 선발로 나와야 되거든요. 네, 뮤탈 날아갑니다. 상대편 쪽으로. 자, 임현 선수가 뭐 꼼꼼히 처리해서 잘 심어놨고요. 야,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는 이 벙커 하나를 저희가 그렇게 외쳤었는데 일단 안전하게 입구 지역과 여러 지역의 수비가 현재로서는 거의 완벽해 보일 정도로 예, 견제할 것이 거의 없네요. 네, 지금 웅크리고 있습니다, 임현이요. 그렇죠. 저그 입장에서 이렇게 미탈리스크를 뽑았는데 이쪽 저쪽 터렛이 저렇게 세 개씩 있으면 가다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뒤로 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병력을 쓰진 않고 주역까지 태클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퀸스테네스 짓습니다. 자, 국민요정 김가을 감독이에요. 현역 때, 네, 그렇죠. 현역 프로게이머 때는 가을이 형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감독 이후에는 국민요정 됐어요. 예, 또 어제 뭐 결승전에서 예, 가요계의 차세대 요정과의 만남도 있었고요. 아, 그렇죠. 아, 네. 정말 어제 또 3타운을 가요. 근데 뮤탈 지금 이게 일꾼을 너무 많이 잡았는데요. 네. 야, 이거 임현 선수가 글쎄요, 마린맨이 있었으면 탱크. 예, 피해가 큽니다. 네, 자, 최대한 근데 뮤탈치들도 치워놔야 돼요. 자, 뮤탈도 데미지를 입었습니다만, 또 주영달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서로 성과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면서 7시 쪽에 뭐 추가적인 말투 준비하고 있는 주영달이고요. 예, 물론 안만한 지역에 일꾼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본진 지역의 자원 캐는 일꾼들의 그런 서로 간의 비율이 좀 맞지 않아서, 일단 임현 선수가 약간의 이제 피해를 받긴 했습니다. 네. 한 타이밍, 뭐 피해 있어서 수비를 했고, 전진 배치 하면서 그냥 주영달이 계속 막먹게 나는데요. 놔둬서는 안 되거든요, 임현도. 네, 그렇죠. 지금 일단 저그 입장에서는 포가스 이상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테란 병력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테란 입장에서는 쓰리가스는 어쩔 수 없이 준다고 할지라도 호가스 이상 돌아가게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이죠. 야, 그리고 또 조영다 선수가 이런 중후반의 약한 모습을 특히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임현 선수는 지금 추가 병력으로 아예 센터 지역을 한번 나가보는 것도 괜찮겠지만 굳이 지금은 위험하니까 아예 배슬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정말 대단한 게 지금 임현 선수의 개인왕을 보고 있는데 보통 저그들이 제 다시 멀티를 시작할 때는 9시 멀티를 가져갑니다. 근데 9시 멀티 깜깜해요. 하지만 7시 멀티 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좀 붉은색처럼 좀 찍혀 있고요. 그러면 정반 어려움도 가지고 있어요. 이묘한이요. 근데 새로운 유닛 추가됐죠. 주영다이면 러커로 또 아직도 시간 다 끊어집니까? 아직 배틀 안 남았거든요. 예, 지금 이날 선수 반응이 상당히 늦었고, 예, 그렇죠. 주영다 선수는 예, 지금부터는 러커 모아주면서 7시 앞마다까지 도착할 시점까지 버티고 덮치게 되면은 이거 주영다 선수가 병력 교전에서 이길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네. 자, 러커 하나로 줄여줬고요. 근데 탱크가 상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죠. 테란 입장에서 나가는 타이밍이 탱크가 4개에서 5개, 그리고 사이언스 배슬이 준비됐을 때 치고 나가는 한방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일단 소수 럴커로서 주영달 선수가 지금 시간을 잘 벌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아, 주영달로 탱크도 좋고 지금 하입 체제가 곧 완성됩니다. 네, 그렇죠. 아예 뭐 병력수로 센터 지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탱크트리로 지금 디파일러를 생산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또 7시 본진 지역에 나이다스 커너를 뚫어놨기 때문에 이거 임혜아 선수가 시간을 주게 되면은 장기전에서의 최근 임혜아 선수의 그러한 부진했던 모습이 다시 한번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저그전 3번 정도는 저그를 좀 치고 조금 더 당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자, 중앙 쪽으로 진군을 했습니다. 임혜아 선수 7시 상대편 악장기전 알고 있어요. 주영달 7시 앞마당까지 먹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주영달 선수가 꼼꼼한 게 지금 분명히 이렇게 치고 나오면서 드랍시 뜰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스컨지 테러를 유도하기 위해서 준비해놓고 있네요. 전진하면서 시선 끌고 뒤를 치는 게 유명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정찰, 주영대 선수의 정찰이 완벽합니다. 오버로드와 저글링 뭐 여러 위치가 좋고 특히나 저 병력이 지금 초싸움이에요. 디파일러의 닥터섬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간다면 모르겠는데 일단 주영다 선수의 대처는 현재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병력들이 자 이러면 나오는 병력 같은 샌드위치 당할 수도 있고요. 네. 주영달 시간 끄는 거죠 그냥. 병력을 잡았어요. 탱크 하나 1차 이러면 탱크 하나 이런 탱크 하나 화력이 좋지 탱크를 이러면 안됩니다. 지금 배슬도 떨궈졌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지역에서 분명히 주영달 선수가 자기 본진을 역으로 치고 것을 예상은 했지만 그 병력을 잡는 데는 실패를 했고요. 이 대신에 임현 선수는 지금 본진 쪽으로 이렇게 진출을 해서 어떻게든 앞마당 쪽에 피해를 줘야 되는데 디파일러가 나왔다는 게 걸리네요. 네, 그리고 컨텐츠 업그레이드가 됐고 우리 병력 규모가 그렇게 뭐 위풍당당은 아닙니다, 임현. 예, 그렇습니다. 이 병력으로 앞마당을 피해를 준다라는 것은 사실 거의 너무나도 무리고요. 일단 쇼 한 방에 넣고 세 개만 있어도 그냥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죠. 배슬을 어떻게 해서 하나 잘 모아줘야 됩니다, 이명아 선수. 네. 자, 배슬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뭘 봐야 싸울 거 아니에요? 다크섬 안에 들어가서 공격도 못합니다만. 자, 배슬 지금 따로 떨어져 있는데요. 관리 잘해야 됩니다. 네. 벌써 한 개 잃었거든요. 자, 이렇게 압박한 다음에 공격 방향을, 자, 9시는 아무것도 없고요. 야, 러커가 많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7시 지역에 커널 뚫어가지고, 바로 디파일러 넘어가도 되고요. 지금 이명아 선수가 이미 한 방으로 끝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지금 이미 컨슘하지 않았습니까? 배슬 잘 모아주고 드랍스도 흔드는 등 여러가지 견제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네. 거기 일급시적 방어체들 나름대로 일찌감치 갖춰놨거든요, 주영달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드랍십도 한기 병력으로는 이제는 7시도 수비 병력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최소 2기에서 3기 정도는 드랍십이 떨고 줘야만. 네. 나 다시 커버도 없어. 야, 이 지역에 불려. 예, 그냥 상대방 입구 지역 조여놓고 다크 수업으로 버티면 그냥 핵 한 방 시원하게 날려버리겠다. 야,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지금 뭐 다 이겨낸 상황에서 쇼타임이 아니거든요, 이거. 그렇죠. 뭔가 이거 전술적으로 꼭 비로 의해서 쓰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전략으로 나오는 겁니다. 전략이죠. 네. 그렇죠. 한동욱 선수가 한번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트로이에서. 예, 그런데 임현 선수가 그것을 실전화시킬 수 있는 자신만의 타이밍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아, 이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괜히 잘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뭐 하나하나도 선수들의 기술이 발전하고 다들 써먹히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중앙 뭐 자기 본진에 주영달 선수의 앞마당 쪽이라든지 또는 7시 지역 앞마당 쪽에
분명히 오버로드가 멀찌감치 떨어져 있고 더군다나 아직까지 오버로드 스피드업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핵에 성공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임요한 선수라면 옵티컬 걸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일단 그 고스트로 나왔어요. 자 이 핵이 네. 정말 상상력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임요한 선수인데 뭐 이성훈 선수의 한 배도 잠시 나왔었지만 이성훈 선수는 이거 보고 자신도 정말 연습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돼. 지난번에 고스트 전도 아이디어 자체만 좋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써먹었기 때문에 더 빛났던 거예요. 예,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옵티컬 플레이어 사용해주면서 오버로드의 눈을 멀게 하고 본진의 핵 드랍도 가능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일단 센터적을 잡고 있어야 앞바닥에 핵이 높죠. 네. 이거 정말 주영란 선수의 대체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런 식의 상황에서 울트라 리스크까지 나오게 되면 핵은 나오되 경기를 주영란 선수가 가져가는 그럴 수가 있어요. 빨리 핵이 나와서 뭔가 큰 피해를 줘야 됩니다. 지금 탱크도 11시에서 오는 라인을 지금 탱크도 없어졌고 배슬도 일단 자, 스컬 지 스컬 네.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이건 저게 뭐가 근데 저게 다 근데 그쪽은 그쪽이 아니라 자 이면의 주력은 아니 그냥 경쟁 못했습니다. 예 고스트 탄 가장 중요한 드랍십이었던 것 같던데 예, 잡히고만 한데요. 안바닥 쪽에 있던 고스트는 저 거기다 지금 그 드랍십이 격추되면서 지금 죽었나요? 그렇죠. 그 드랍십은 죽었고요. 여기 이 병력도 그냥 가면 네. 단순 저글링이야.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만은. 예. 야, 또 이렇게 피해주면서 한번 재차 드랍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겠고. 네. 상대방이 몰래 가스. 가스만 몰래 채취할 생각이었는데, 거기다가 지금 가스 하나 채워줬습니다. 네. 그런데, 주영관 선수 왼쪽 라인은 거의 다 먹으면서 지금, 거의 궁극의 체제가 완성되고 있거든요. 보스 다시 한번 나왔어요. 예, 임면 선수가 재치를 발휘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기는 주영이나 선수 쪽으로 예, 조금씩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임면 선수는 눈에 보이는 피해를 아직까지 주지 못했습니다. 이번만큼 또 드랍질이 공중분에 나가게 되면은 이거 임면 선수 오늘 전략도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네, 그렇죠.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이렇게 앞마당 지역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피해를 감싸고 들어가면서 드랍질을 네. 얻었죠. 뒤쪽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뒤쪽으로 떨어지겠죠. 자 북소리는 지금 앞쪽에서 내면서 자 목표는 뒤쪽이에요. 뒤쪽에 우와 지원달다 플레이는 좋아요. 일단 예 고스트까지 네, 가드할지도 고스트까지 같이 왔거든요. 고스트 크로키 하면서 야 공격, 이거 공격파이 이게 뉴클리어 쏜 다음에 해처리 HP 해처리 에너지가 조금 남게 되면 특공병력으로 네. 탈승입니다. 와 자 여기 뉴클리어 런치 디펙트드 7채죠 뉴클리어 소리 떴습니다. 파야죠 어디서 찾아야죠. 자 찾는다면 찾기 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못 찾고 있어요. 지금 전쟁이 나는 거야. 전쟁이 나는 거야. 전쟁이 나는 거야. 모르고 있습니다. 예 이곳저곳 때리다 보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7채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네. 주영단 선수 저희가 주영단 선수를 보고 있는데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야 이거 정말 기상천외한 과거에 EMP 쇼크웨이브로 넥서스 때리고 핵현재 그런 것도 같은데요. 네. 그리고 아직 안 끝났다고 동생 두세 군데 남고 두 군데 동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수석 바깥으로 쏘면 되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지금 주영단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 지우개 가능하죠 지우개. 야 이거 일꾼 하나도 남기 없이 잡아버릴 생각인데. 네. 오. 울트라가 지우개하고 있어. 울트라가 지우개하고 있어. 울트라가. 자 디파일러도 어느 정도 배스를 못했다. 세 시간 정도 자원들이 좀 튀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영단 선수는 이 가스만티 못 지키게 되면 앞에 힘이 이면 자세기 너무나도 부족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일렬로 오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울트라가 세요. 울트라가 플랜까지 왔기 때문에 말이 매디가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고스트가 아직 숨어있습니다. 네. 또 상대방이 활성화될 때 뉴클리어만 뻥 한번 쏠 거예요. 그러면 또 이면 선수가 단순하게 안 들어가거든요. 지금 주영단에서 머리를 복잡하게 하면서 못 잡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중앙 병력 쪽에서 교전을 유도하면서 또 한 번 엑슬 찬스가 있다는 네.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주영단 선수 그 전에 일단 공격을 하다가 수비만 하면 백마지니까 공격으로 전화하기 때문에 수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스트 움직입니다. 고스트 움직입니다. 네. 예, 클로킹에서 앞마당 쪽에 병력 다 빨, 병력 다 빨았어요. 그렇죠. 3시에 오삼비 잠시 들고 네. 조금 있다 멀티 들고 이제는 들어오면 병력 다 빨았어요. 이번에 몰라요. 이번에 봤어요. 자 고스트 잡았나요? 자 드론 녀석이 와 디파일러 고스트 못 봤어요. 이야
순식간에 그냥 무력화시켰습니다. 야, 그 대단히 상황에서 일단 플래그! 네. 정말 좋아요. 맞았어요. 지역달도 플레이는 좋아요, 오늘. 핵 두 번 맞은 거 이거 바꿔드립니다, 지역달. 자, 일단 뒤로 빼면서, 하지만 이번에 병력수가 너무 많아서. 네. 어떻게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다시. 진격 간다면 3시만 돌리면 자원들 나가 네. 별차이 없죠. 거기도 거기에요. 그렇죠. 이제 저우가 더 이상 모을 수 있는 가스가 없다는 거예요. 네, 한집적으로 어떻죠? 예, 여기 이게 답니다. 일단 7시 전에 재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특공맨이 또 와요. 해철이만 게스가. 막타, 막타 깨는 거 막타. 자, 해철이만 게스가 그렇죠. 이거 주현진 선수 여기 못 지키고 네. 센터에서 그냥 어중간하게 있으면 이번 경기 너무나 힘들어요. 마인드라도 박아야 돼. 마인드라도 박아야 돼. 멀쩡한. 자, 해철이. 마인드라도 박아야 돼. 마인드라도 박아야 돼. 3시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면 선수 역시 그렇게 여유가 넘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3시 정도 입고 왔어. 스트라우치까지 4시 정도 건을 주영은 털 조금 더 빠릅니다. 3시와 터치가 독특한 싸우고 있어요, 지금요. 자, 임재환 선수한테는 3시! 3시! 아, 정말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만. 자, 주영달에, 예, 합당에, 그동안 녹탄을 달렸던 주영달이요. 그렇습니다. 주영달 선수가 이기고도 좀 멋쩍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임재환 선수 재미를 많이 보긴 했는데, 3시의 활성화, 헬스의 관리, 그 부분이 너무나도 아쉽네요. 네. 진짜 진단 같습니다. 핵을 지금 두 방 맞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영만 선수 입장에서는 이겨도 뭔가 좀 찝찝한 그런 기분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네. 이런 경기 하면요. 이겨도 진 기분이죠. 네. 네, 그런 생각이 들 만큼이었을 겁니다. 진짜 핵다운들은 워낙 또, 전력 제일 문제가 진짜 나다고 하는 것이 제로 두 번 갖고 막판에 발끈러시가 한다면 큰일 났을 뻔했어요, 오늘. 예, 그렇습니다. 야, 핵에, 예, 투자만큼 가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배설 관리도, 예, 조금 많이 할 수가 없었고, 그래도 정말 굉장히 화려한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네. 아, 이면 선수가 어떤 쇼로서 핵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상대편을 확장기득이 없는 어떤 진정의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전술 속으로 사용하는 전술에게 기가 막혔죠, 오늘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임현 선수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경기에서 제주는 임영 선수가 다 봤지만 결국 주영달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 최고 어떤 기획자의 임영 최고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팬들을 그리고 반대편을 쳤다 쳤다 그런 경기를 덮습니다마나 예, 정말 아실 것 없고 걷던 안된 예, 임영 선수니까 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전략을 보여줬습니다. 네, 역시 동부레이서 삼성전자의 대결. 아, 오늘은 저녁가는, 오늘은 저녁을 곧 할 거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되는 3명의 선수들을 위한 이면 선수였던 거, 고불사라고 할까요? 저녁 선수로 진짜 재미있는 경기. 그리고 앞으로 지금 변형으로 완도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어떤 문제를, 야,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곧뒤의 재발견, 세계 전술적인 재발견. 아, 이런 거, 문제를 한번 던지는 그런 경기였습니다.